아니, 이왕 나온 김에 한마디씩 할게요. 네. 아직도 모르는 상황에서 왜 각설이 부부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제가. 제 아시나? 저는 아까 그 파페라 부부님께서 나오셔서 노래하는 걸 보는데, 그 부인분께서. 네. 아, 나도 빨리 결혼하고 싶다. 약간 이런 눈빛이었거든요. 그걸 느꼈구나. 네. 아, 나도, 되게 부러워하는 눈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에 딱 확신을 했어요. 자, 과연 결과 어떨까요? 가장 많은 표를 받은 각설이 부부는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아이고, 아이고, 가라. 출발! 하세요! 하세요! 여보, 내 꽃을 받아줘. 눈물이야. 설마. 사랑해 여보. 사랑해 여보. 진짜. 두 분은 진짜 부부였습니다. 진짜야. 정말 부부였어요. 각설이 부부. 두 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패널 여러분들 대거 탈락입니다. 우리 탱고. 주인공 앞쪽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많이 뽑힌 순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아름답네요. 와! 우리 여성분 또 조금 나오시고요. 진성아 씨 같은 경우에도 박진규 씨 때문에 어떤 부부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데는 도가티 도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도사세요. 대충 보면 압니까? 저는 쓱 봐도 알아요. 쓱 봐도 압니까? 쓱 봐도 알아요. 김종민 씨 왜 뽑으셨어요? 아니, 탱고를 그렇게 손을 잡으셨는데 네. 춤도 추시고 집에서도 보시고 맨날 그러시는데 이 손을 못 맞췄다라는 건 이거는 아닌 거예요. 진짜 부부라면 오늘 집에 가서 죽었습니다. 자, 김지사 씨는 그 남매다. 그 눈빛이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무서웠죠. 예. 네. 프로포즈를 향해서 궁금합니다. 출발. 합니다. 야, 이거 진짜 이쁘다. 여기 아니고 혹시야. 진짜. 과연? 아니야. 아니야. 여보 미안해. 내 사랑을 받아줘. 넌 오늘 죽었어. 부부입니다. 부부예요. 굳이 죽었어. 오사카 멘트를 날리셨어요? 아니, 분명히 이거 한다 그랬을 때 100% 맞출 수 있다면서 예. 너의 손은 온도가 틀리다고 이러다니 아니, 저 다른 데 가서 그 온도를 찾더라고요. 아니, 일부러 짜서 손을 일부러 못 맞춘 게 아닙니까? 아, 절대 아니에요. 예, 부부로 손을 멋진 모습 고맙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전이었습니다. 근데 3번 아크로마티 부부 앞쪽으로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아크로마티 부부. 뽀뽀했다니까. 변기수 씨만 아크로바틱 부부가 가짜 부부일 것이다라고 추측했습니까? 일단은 지나치게 과했습니다. 이분들은 자 봐라 우리는 부부다라고 하면서 지나친 스킨십 그리고 지나친 또 마지막 뽀뽀 퍼포먼스에서 네. 아 이분들은 진짜가 아니구나. 세상에 뽀뽀를 그렇게 하는 부부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거 따라하다가 다 허리 나가요. 프로포즈를 해주시기 와, 진짜 바랍니다. 자 과연 와 이거 마침에 경기수 대박. 아 진짜 별이는 대박이다. 나랑 결혼해줘. 누구죠? 설마 설마 진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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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가 아닙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되십니까? 네, 저는 넘버벌 퍼포먼스 점프를 하고 있는 노성유리라고 합니다. 어머, 어머, 노성유 씨랑 여자친구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오른쪽에 계신 분이 여자친구분입니까? 아니요 따로 인연 뭐라고요? 인연이요? 네 인연? 여자친구가 저기 있어요. 봤어! 아니 그 가만히 둬요? 어떤 관계입니까? 저희는 지금 같은 네, 넘버벌 퍼포먼스 공연을 하고 있는 배우고요. 네. 네 공연에서도 저희가 파트너로 연인 역할이라 역할이 연인 역할이라 오늘 부부 연기를 멋지게 소화해 주셨습니다. 예. 프로포즈 해야지 저기.
박파페라 부모님께서도 앞으로 나오셔서 프로포즈.